28교구 송이희 집사입니다. 2년 전부터 가까이 있는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서 안경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원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돋보기를 맞춰서 보니까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안 쓰면 실제로 근무가 너무 힘들죠. 작은 글씨는 아예 돋보기 안 쓰면 거의 안 보이죠. 성경도 뭐 돋보기 안 쓰면 아예 못 봅니다. 사실 14포인트 정도면은 이게 적은 글씨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써야 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눈이 피곤하고 뻑뻑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 오고 목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무했어요. 사무해서 명찰에 이제 그 적어가지고 간절히 사모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직장에 와서 월요일쯤 될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치료주셨나 보다. 돋보기 쓰지 말고 계속 그냥 보자. 그러고서 돋보기를 안 쓰고 계속 그냥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은 글씨를 한번 점차 봤어요. 적은 글씨 중에는 신문이 큰 글씨는 아니잖아요. 이제 신문을 딱 보니까 그냥 볼만해요. 와, 이거 참 희한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고백을 할수록 더 잘 보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잘 보여서 참 좋구나. 성경책은 그건 아주 편하게 제가 지금 이제 58세이지만은 뭐 70대, 70, 뭐 80이 된다고 해도 저는 목자님이 공간 안에 이 축복의 공간 안에서 계속 더 이상 좋아질 거라고 믿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 목자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